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입니다 오늘 진짜 저, 정말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추석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안 좋았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진짜 추석 전에 너무 안 좋게 지수만 너무 흘러내리는 거 아니냐 미증시는 반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멈춰 있던 모습이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엔비디아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장 시장 분위기 너무 좋게 끝났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해드리면 오늘장 요약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탄력. 진짜 이 상승탄력이 이 정도는 나와야 상승탄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8%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칩이 사우디 수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어,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이 팔수 있는 활로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었고, 어, 잭슨항 CEO의 어, 발언. 어떻게 보면은 TSMC가 지금 캐파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협력사를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다 훈풍이 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진짜 못 가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탄력이 받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으로는 로봇 원전주들의 강세가 나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멘토의 투자 노트 시간에서도 원전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장에서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관련해 가지고는 추석 이젠 전에 이제 삼성전자 의 보피 출시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가주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뭐 다음 주 지나고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 관련주도 홈풍이 계속 불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체코를 간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지만, 이게 1차입니다. 이제 또 2차. 있는 만큼 그것까지도 또 가, 가지고 온다고 라 한다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마녀의 날때 다들 뭐 주가 하락이나 변동성을 되게 많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지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은 제대로 받아줬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어떻게 보면 차트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바닥까지도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 주는 모습가 나와 준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딱 기막힌 자리에서 반등세가 나와 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건 21선 부분까지 저항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가격대가 750 부분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견인을 할지, 반도체가 올라주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바톤을 받아서 지수상승에 견인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을 한 거는 좀 의미가 깊다. 깊고 3%대 반등은 어떻게 보면 바닷건에서 이제는 슬슬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는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양호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8월 초에 있는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갔지만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까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2차전지가 힘을 잘못 썼던 경험도 있었는데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약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세나 이런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만큼 좀 시장이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장, 어제 같은 경우보다는 오늘 거래량이 더 적게 나오는 모업세가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그렇고 근데 이런 모세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람들이 코스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까지도 동반 견인한 모세가 저는 나왔다고 라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코스피. 적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매매를 집중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지수나 이런 불안정이 많을 때 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린다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장이 요동칠 때는 어떻게 보면 좀더 안정성 있는 코스피로 가는 게더 양호하다. 어, 여기서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다르게 오늘 장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 주는 모습에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어제 장보다 더 많이 나와 주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유동성 자금 그리고 거래 대금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올라 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확실히 해소를 시켰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조금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조금 쉬어가는 모습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다 좋았다 오늘 장에서 거의 안 올랐던 종목들이 없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일 장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내일 장 이후로 이제 다음 다음 주 이제 월 화, 수가 이제는 거래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장 가면 갈수록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가 오늘 있을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 탄력에 좀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내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의 있게 보자. 그리고 만약에 내일장도 오늘장처럼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추석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추석 때 제일 크게 있을 FMC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차례 더 요동이 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채 앞으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스케줄에 맞춰서 따박따박 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아 무조건 이 종목 오를 거야 이런 시장이 거의 없는 만큼 지금은 조금 안전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쉬었다가 어, 이, 어,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 이때까지 강했던 섹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어, 면밀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준비한 건 시장의 주도 섹터를 점검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번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여기서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가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을 먼저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선 다들 알겠지만 조선 섹터가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전력기기 네 번째는 방사 다섯 번째는 제약바이오 여섯 번째는 2차전지 그리고 제가 쭉... 좋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섹터인데, 이거는 저번주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제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여섯 가지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있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조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상반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이제 도래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다시피 컨테이너 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었는데 lng선 근데 이제는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좀더 많이 달라지는 모습에 바로 하나오션이 미함정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정비사업 유지보수 mro사업을 이제 진출했던 모습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는 무궁무진으로 갈수 있는 길은 더 열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너무 좋을 거다. 지금 오늘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모습에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기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강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강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섹터는 대표적으로 조선 섹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욱더 강한 모습. 그 이때 이 시장의 강한 모습은 바로 경기 침체 우려에도 어느 정도 이 섹터가 장기성, 연속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조선 섹터는 제가 봐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수주 장고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맑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관련해가지고 세 종목, 세종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국조선해양. 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그리고 지수상승세, 그리고 안정성, 이런 걸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조선 3사 중에 한 회사, 하나오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을 떠나서 방산까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성밸브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은 라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영일만 관련해가지고 엮이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관심 주도로 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말씀해 드렸던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HD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격을 맡아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찍어준 다음에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모습가 나오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지금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사고 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 있는 만큼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말씀했다시피 하나오션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나올 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제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멘토의 투자노트 시간에서도 제가 이 종목은 진짜 강하,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수, 지수가 약할 때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조선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한 부분이 있다. 기업 분석으로 보셔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가 거의 5배 이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번 연도를 떠나서 내년까지도 문제없이 상승 탄력은 받을 거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면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이 종목에 관심 주로 꼭 뽑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조선이 하나, 아,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MRO 사업, 유지보수,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의 이런 부분을 계약을, 계약을 체결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정의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한 나가서 어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바로 미국이 이제는 배를 신규로 수주나 이런 부분, 모멘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어떻게 보면 수리 유지 보수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오픈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어떻게 보면 배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도 유지 보수를 하면서 기술력을 쌓아 나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미군이 원하는 배나 이런 부분까지도 수주를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더큰 시장에 진입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방산 관련해가지고 종. 동유럽 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럽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미국까지도 진출한다라면 저는 좀더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이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제가 믿고 있는 부분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해, 어, 해군 전투력이. 배가 더 많아요, 미국보다. 그 말은 뭐냐면, 전투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이 더 많은 부분은 중국에서는 조선, 아, 군함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부분이 많다. 근데 미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멈춰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우전도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HD 한국 조선 해양이랑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방산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주가 상승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형주를 말씀해 드렸는데 화성 벨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게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크,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조선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고 있고 lpg 온기용 벨브 어, 우리가. 어, 조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올 때, 컨테이너 선, LPG 선, LPG 운반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성밸브도 조선 쪽으로 기자재 역할을 탄탄히 하면서 영일만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주가상승력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제가 이때까지 말씀해드렸던 종목보다는 상승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유익게 봐야 되고 물려도 어떻게 보면 탈출 기간을 항상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어, 왜냐면 조선이 잘 나갈 때 조선 쪽으로도 붙어주는 모습도 나오고그 다음에 영일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있는 종목들 다들 궁금하신 거죠.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시장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가장 크게 지수와 연결된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2등인 하이 에스케이니스, 다 반도체 업종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요동을 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반도체는 많이 좋았어요. 지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모습에도 나왔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상승세, AI 칩의 많은 수요, HBM 뭐 이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반도체는 많이 올랐던 부스텐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부정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줄 하향했다,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에 어련하지 말고 우리는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표가를 되게 많이 잡았던 부분도 커요. 거의다가 10만원 이상까지도 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1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려면은 많은 부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보다는 조금 낮춰 가격대. 그리고 뭐 어떻게 삼성전자가 뭐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지수가 요동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엔비디아의 그 상승력이나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제 장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거품론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AI 거품 론 이 뭐냐 아 지금 어떻게 보면 AI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도 못 벌어져서 주는데 이 투자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컸는데 어제 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개를 친다고 라 하면. 저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AI 칩 가속기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기술이 2년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1년으로 단축하는 모습에 그만큼 수요세나 그리고 성장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AI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금 많이 주가나 이런 부분이 올랐지만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TSMC가 이제 풀케파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그 수주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받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다들 안 좋다라고 계속 은 얘기하지만 이 여기서도 이제는 반등 탄력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정말 너무 했습니다. 어, 어제까지 이제는 52주 신저가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6만 5천 원을 깨졌어요아 그러면서 이제는 6만 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장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상승력이 이렇게 낮았던 부분도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s k 하이니스가 챙겨주면서 올라가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를 보면 이 가격대를 선. 그거 보면은 정말 낮은 가격입니다. 네, 진짜 23년도 작년 가격보다 작년에 4월 가격에 비슷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돈을 못 벌었냐라고 본다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네,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사람들은 잊고 나서 아 이제는 뭐야 아왜 이렇게 주가가 못가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지만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 약간 미운 오리 새끼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부터는 저는 이제 슬슬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는 6만원에서 6만원 6만 5천원에서 6만 5천 원이 사이가 매력적인 가격이 때다라고 말씀해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6만 5천원을 지지해 주고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어, 가장 튼실한 기업이니까 비중을 많이 실어야지 어차피 등락폭도 낮은 만큼 어, 많이 비중을 많이 실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 잘못된 투자다 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아, 물리면 더 힘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쁜 종목이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도 단타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흐름과 다르게 흐를 때도 손절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입할 때부터 손절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삼성전자를 고지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분할로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서 싸다. 아 남들이 너무 이제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할때할 할 때마다 진입을 하면서 그때 평당가를 평단가를 아주 좋게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자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어, FOMC 이후로 금리 인하가 어떻게보면 시장에 충격을 다가오면서 NK리 트레이드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빠질 가능성은 있지. 삼성전자의 개별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호재가 있는 부분이 더 크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둘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도체 아직은 조금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지금은 조금 들어갈 때지만 여기서 비중을 싣고 더 타야, 태워야 할 때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sk하이니스가 오늘장에서 7%대까지 종가를 마감하면서 어, 누가 삼성전자 투자해 sk하이니스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권을 챙기다가 어 반도체가 이제는 진짜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sk하이닉스로 이사를 가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가져가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좀더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큰데, 그렇게 매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 SK하이닉스의 반등세는 진짜 뜻깊게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더 올랐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지수의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먼저 더 올라가 줬던 모습에도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삼성전자냐, 그리고 에스케니스냐, 이두 종목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더 손을 많이 갔던 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호재거리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그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컬 테스트나 이런 부분, 잭슨왕이 나올 때마다 전 항상 기대를 합니다. 네, 어제 장도 어떻게 보면 잭스이 나올 때, 아, 삼성전자가 컬테스가 이제 통과해서 우리 쪽으로 많은 물량을 이제는 공급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나 이런 부분이 매출액 정보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려돌려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TSMC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풀로파를 소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책도 찾을 거다. 라고 이랬떡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대안책이 없습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봐도 삼성전자 말고는 대한책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더욱더 강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고, 세 번째는 피로티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요리기판 관련주인데 왜 이쪽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어,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유리기판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뭐 개발이 되면은 이제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의 게임 체인저급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 AMD 쪽에서 더욱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AMD가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전 세계 1등 그래픽 회사는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점유율이 거의 80%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써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근데 이 AMD도 그 부분을 이제는 치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제가 유리기,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피로티스라는 종목들은, 종목은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던 만큼 우리가 지금 HBM이냐, HBM이냐, CXL이냐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할 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리기판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피로티스도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봐달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기기입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섹터죠. 제가 이 멘토의 투자 노트를 처음 방송할 때도 이 전력기기 관련주 LS 일렉트리닉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전력기기를 왜 좋아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연도 상반기 흐름 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로 수출 모멘텀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 연도부터 시장이 다들 살아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K푸드도 그렇고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다 공통점은 뭐냐? 바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많이 나아가면서 그런 모습 액션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력을 이끌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슈퍼사이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10년 동안 호황이 될 거다. 이게 계속적으로 깔끔하 계속적으로 교체 수요나 그리고 이게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미국을 보면 땅 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큰땅 덩어리에 이제는 전선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은 이제는 또 다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 사이클은 거의 10년 동안 호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도 수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한 국가에 올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는 악재로도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가장 큰 부분이 화장품이었죠. 제가 저번 주 설명을 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극명하게 많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과 아니면 중국을 의존도를 탈피하고 다른 글로벌 국가로 확장승, 확장을 했던 기업들과 주가 차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전력기기도 지금 미,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스위덴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아, 이젠 우리나라 제품이 유럽까지도 수출이 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어, 그 단위가, 단위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진입을 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뭐피카아웃이냐뭐 이런 부분 우려보다는 전체적인 지수가 꺾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전력기기가 지금, 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원전, 신재생, 이섹터까지도 e 확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AI가 만약에 거품론으로 만약에 꺼진다라고 해도 전력 사이클 관련해가지고 교체 사이클 관련해가지고 이런 모멘텀, 그리고 전력 수급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전력 기기는 어떻게 보면 AI가 없어도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반도체 관련 쪽보다는 전 항상 전력기기를 들어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려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반도체는 믿을 거는 ai밖에 없는데 전력기기는 두가, 두 마리의 토끼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관심주로는 총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중성주로 중소형주로 가면은 일진전기란 이런 종목도 있지만 이세 종목의 약간 특색이 다 다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예 누가 뭐래도 지금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장주죠 초 대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어,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이 두 회사가 강점을 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웨덴까지도 어, 수출하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럽 시장도 진출할 거야라는 뭐 강한 모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aughs>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변압보다는 배전시장이 더 강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시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 전기와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하는 곳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하고 나서부터는 전기를 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S 일렉트릭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어, 우리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전기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강자다. 전선, 케이블, 전력기기. 이쪽을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회사가 거의 LS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강자의 모습대가 나왔고, 주가상승세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가 많이 빠졌던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기에는 좀더 다른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여기는 조금 건설도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어요. 중공업이란 자체에 들어가 있는 키포인트가 건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플랜트 사업,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풍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의 온전한 수혜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가끔은 건설사의 약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또 주가 상승력을 좀더 막아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3인방 중에 3등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어, 가장, 가장 강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어, HD 현대일렉트린이라는 종목이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을 서부터 먼저 올라가는 모습에, 제가 왜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라고 먼저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차트를 비교해 볼 때, 이, 어, HD 현대일렉트린 같은 경우는 먼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상승세가 좋게 나오면서 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왔지만, 저는 어차피 AI,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잘 나와도 전력기기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AI 투자의 안정성을 갖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전력기기 쪽으로 항상 강조하고 강추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선까지도 안착을 했던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조금 약하다.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꺾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주주들의 불안은 뭐, 뭐였냐? 나는 전력기기가 실적이 잘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 너네는 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3분기 때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3분기에 점치고 있는 부분이 실적은 그렇게 썩 3분기 때 좋지 않을 거다. 하지만 3부,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슬슬 모아갈 실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먼저 빠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뭐 HD현대일렉트릭이나 일렉,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7월 말부터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6월달 들어서부터 조금씩 빠져주다가 반등세도 조금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빠져주고 있고, 우리가 딱 진짜 싫어하게 빠지는 부분이죠? 바로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계단식 하락. 조금 올라주고, 다시 빠져주고, 조금 올라주고, 다시 빠져주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이제는 바닥권을 조금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차트를 보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저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갔죠? 네,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차트를 볼때 이제는 이 저점이 여기까지도 떨어져 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어, 직전 저점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반등세가 나와줬어요. 그 말은 이제는 바닥을 조금 다졌다라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건설 실적이나 요즘에 어떻게 보면 GS 건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조금만 나아진다라고 액션이 나오면 효성중고검은 주가탄력을 더욱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은 어떻게 보면 어, 멀티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안 좋게 나왔다면 라 건설 경기가 조금만 호황이 나와도 이 종목은 멀티풀을 더욱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섹터로 말씀해 드리면 방산입니다. 방산. 네. 방산. 네. 방산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피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 알 거예요. 뭐 전차, 뭐 전차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행기 그리고 군함 뭐 엄청 많은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방산은 우리 남자들한테는 되게 밀접한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이 우리나라 방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저 또한 뭐 제가 군대 나왔을 때는 아 우리나라 방산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던 부분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요골레부터는 이제는 내수주를 떠나서 이제는 수출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멘토의 투자 노트에서도 많이 방산 관련주들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이방방 네, 방, 어, 방산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방산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 현대로템이 3등주지만. 현내로템은 철도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시세가 불어준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은 거래정지예요. 네, 인적 분할 때문에 약간 거래정지가 있는데 인적 분할 후에도 이 종목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제일 조, 중요한 거. 사업에 다각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도더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나 승계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이뤄지면서, 이제 방산 쪽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인적 분할 후에도 하나의 에로스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뉴스를 볼때 저는 이런 뉴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기업들이 너무너무 바쁘면 제일 뭘 하라 그러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 진짜 사람 좀 뽑아주세요 저 요즘 너무 바빠요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방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도 인원을 늘리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인원을 더 뽑나 맞냐 증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충원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아, 우리는 더 자신 있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직원들이 더욱더 편하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 늘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네, 누가 뭐래도 지금 방산주 관련해가지고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인적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거래정지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더 해소해 준다라고 하면, 방산 관련해서 수급이나 이런 모멘텀은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장이 지금 약간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나 LRG 넥서원도 힘을 못쓰고 있으면서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나. LRG 넥서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주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은 그, 유도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주는 부분이 크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현대로텀은 두말 해도 필요가 없죠.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도 계속적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세 종목은 또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죠. 어, 어떻게 보면은 제 더두 하반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말했던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1등이 알테우젠으로 이제 등급을 해야 된다. 그만큼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로 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걸 나타내는 지표는 누가 뭐래도 코스닥의 시총 순인데그 부분을 이제 알테우젠이 시총 1위가 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지수에 영향을 많이 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개별 섹터 흐름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지수가 조금 안 좋아도 흐름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관련해가지고 생물 보안법이나 그리고 금리나 이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 제약 바이오는 상승 탄력이 더 좋을, 좋을 거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주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주 세 개, 세 종목을 말씀해 드릴 건데, 먼저 뭐 대,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나눌 때는 저는 크게 네 개를 말씀해 드려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신약개발, 그리고 CDMO. 이런 기업들. 그리고 네 번째가 비만 치료제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어첫 번째로 봤을 때는 플랫폼 기업 뭐 알테오젠, 뭐,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그쪽에서 시대를 리딩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머크사와 뭐 계약을 했던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뜻깊은 성과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상승력은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고가권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한 차례만 더 올라준다면 주가 상승력은 누가 보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말씀해드렸던 종목인데 어,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제일 많이 걷고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어, 이 신약개발이 성공을 하면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써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적은 안 좋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에 왔을 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패나 이런 부분도 많이 봤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언낙 캐시카우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보다 다른 종목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십자인데 이 녹십자를 왜 꼈냐라고 보면은 이제는 미국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혈액 혈액 혈액제제 그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알리글로라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어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세 가지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종목에서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먼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고객권을틀어주려는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고가권이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안 터져주고 있죠. 왜안터져주있냐 아,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만족을 못해. 더 올라가야 팔 거야. 라는 생각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고가권에서 꽤 오랫동안 행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호황이 불어준다면 라 그때 이제 알테오젠이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봐도 코스닥 종목을 보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과 시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새는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서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안날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약 바이오까지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는 마지막인데 네 2차 전지 제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상반기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2분기 실적을 보고도 저는 가우뚱거렸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 너무 안 좋아도 안 좋아질 텐데 바닥을 좀더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했는데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서 더 빠질 때도 없이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는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불안심리가 높으니까 아 나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못 들어가겠어. 차라리 저가권 에 있는 종목으로 들어갈래. 아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지? 라고 생각을 봤을 때아 이차전지 이 가격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무제표랑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데 왜 그래도 2차전지를 사냐 지금은 좀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흐름을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이제는 봐야 되고 매수로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외국인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가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한농화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린 부분, 네, BMS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EA, ESS 강자 그리고 셀 업체 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괜찮았다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섯 가지에 대해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많은 종목 중에 어 이정우 멘토가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어이 탑픽을 뭘로 보냐면 바로 유한양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레레나자 네, 승인 이후로 회사는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0여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한 캐시카우 역할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고 레나자 레나자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스톤이나 로얄티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 나,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이 후속으로는 지금 준비하는 게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예요.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 많은 부분이 있고 이 약이 아토피에도 영향이 더 크게 분. 나온다고 하면 보다 매출액인 측면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제약바이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건 누가 뭐래도 다 알다시피 금리 인하 이제 곧 있으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더 세로니냐 이런 부분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한양행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해 드릴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가격대는 너무 높다. 유한량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진짜 앞자리가 바뀌고 20만원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종목 끌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이, 어, 이게. 이제 처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는 저는 진짜 내년까지 끌고 가신다면 20만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어떻게 직전 고점이 1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원을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했었는데. 아. 많은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많은 자료 준비해서 갖고 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